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10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그 9화와 10화에 좀 딜레이가 있었던 게 그럼요. 좀 네. 사업상 이야기를. 사업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 그럼요. 저희도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지금 벌써 있어요. 그 네. 20분 지났어요, 우리. 그런가요? 그 사업 이야기만 20분 넘게. 정말 진짜 이거 보고 싶어 하신 분들 기다립니다, 지금. 언제 10화 올라오냐? 뭐 이러면서 벌써 다들 연락이 옵니다. 네. 뭐 뽀로리 님도 네네. 우리 애청자 많죠. 그러면 10화는 일단은 주제가 일단 그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고 이거는 네. 실제로 제 친구가 당했던 케이스예요, 제가. 아, 그런가요? 그래서 상당히 뭐 당하기 좀 좋은 힘든데. 케이스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일단 제목을 제가 이렇게 뽑아왔어요. 네. 상간제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간제 소송을 당했는데 나는 정말 그 사람이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유죄 추정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살고 있다. 원래는 무죄 추정이어야 네. 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연락을 받으면은 살짝 물어봐요. 진짜요? 진짜 안 했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피고가 저한테 선임을 맡기려는 사람이 난 정말 안 했어요. 난 정말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원고의 배우자랑 저는 절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은,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저조차도 일단은 조금 솔직히 말해보세요. 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스피킹 하라고 그러죠. 네. 프랭클린 스피킹. 근데 네. 얘기를 해보면 진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건 맞더라고요. 그 이제 그 원고 중에 뭐 이첩증이 있으신 사람도 있고 의부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기 뭐 남편 또는 자기 아내가 그냥 뭐 직장 동료 얘랑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바로 소 제기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 아니면 기가 막히게 좀 오해를 살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두 명이서 네.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진짜 피고는 먼저 무조건 변호사를 써야 돼요. 변호사 진짜 열심히 다퉈줄 변호사를 써야 됩니다. 자신의 그렇죠. 이익을 위해 써야 되는 이게 네. 이거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웬만해서 청구 기각이 잘 안 나와요. 상간제 소송은 거의 그냥 100이면 99가 네. 청구 인용입니다. 아... 물론 이 위자료 액수가에서 차이가 있겠죠. 네. 근데 아, 오죽했으면은 원고가 이렇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까 이러면서 그냥 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번 피고 같은 경우는 정말 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다퉈야죠. 열심히 다투려면은 혼자서 안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변호사 도움을 네. 받아야 되고 정말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네. 그냥 재판장이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재판장은 그런 소장을 받으면은 그냥 어련히 피고가 그렇겠니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말아요. 그렇죠. 피고가 편에 서주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기일을 지정을 해서 피고를 불러가지고 재판장이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무변론 판결을 하는 재판장들이 계세요. 그때 몇 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0일 내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무변론 맞아요. 판결을 네.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무변론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재판장은, 그래, 원고가 피고한테 위자료 청구 3천 했고, 피고는 딱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니까, 다 인정하네. 오케이. 이러면서 그냥 3천만 원 무변론 판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피고는 정말 이 경우가 생사람이다. 생사람 답지 마라 하는 억울한 심정이 들으셨다면은, 바로 변호사를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거 자기 그럼요. 명예가 달려 있는데 그렇죠. 답변서도 제때 제출하고 준비 서면도 많이 제출해 줘야 돼요. 뭐 이러면 또 반대적으로 자기는 그 원고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역소송을 할 수도 있고 예. 또 아니면 소송 비용도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럼요. 네. 네. 그 잘 대처를 안 하면은 판사는 저희도 그렇잖아요. 아, 얘가 좀 뭔가 좀 구린 게 있으니까 잘 열심히 안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고 손을 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회사 같은 경우 의처증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 야유회 가서 이렇게 게임하고 손잡고 있는 그 사진에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렇죠. 네, 하는 분도 있었다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야유회 가서 손잡고 게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단체 사진 찍잖아요. 재밌는 이 부분만 오리는 거예요. 이 부분만. 아, 이 부분만 오려가지고 그렇죠. 소송 한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저희도 그런 거 많이. 저도 피고 소송할 네. 때 그렇게 많이 하죠. 많이 받아봤죠. 네. 그 단체로 무슨 스쿠버 다이빙 갔는데 그 둘 사진 딱 올려가지고 둘 사진만 딱 해가지고 단둘이서 스쿠버 다이빙 가서 그 심해 네. 두 명이서 들어가 있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네. 우르르 몇백 명이 갔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근데 저희가 또 역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원고 소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 잘라가지고 원고 하면은 그 사진만 자르고 카톡에서 앞에 내용은 다 정말 동료들이 하는 얘기인데 굳이 이 부분 보면은 뭐
헤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헤헤 잘자뭐 이런 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연인 사이니까 잘 자란 말을 하지. 솔직히 앞에 보면 정말 업무적인 얘기만 쫙 합니다. 그쵸, 그쵸. 그러다가 술 먹고 잠깐 들어와가지고 뭐 했을 때뭐헤잘자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부분만 딱 오려서 내요. 그러면 이제 뭐 재판장은 모르니까 네네네. 뭐 그리고 또 의외로 피고가 그 카톡을 지워요. 아니면 지운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날라간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카톡을 보호를 못해. 그래서 말로만 아니에요 진짜 이거 뭐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그 앞에 앞뒤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원고가 그 악의적으로 그 부분만 캡처해서 낸 겁니다. 피고 변호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그쵸. 근데 저희는 이제 웃고 앉아 있는 거죠. 저희는 뭐그 사실 다 알고 다 있지만 알고 있지만, 네. 아닙니다. 그 앞에 내용도 저희가 그뭐 미처 제출을 못했지만 뭐 정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뭐 그 판사가 제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아유 재판장 이게 때마침 원고가 너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지워버렸네요. 뭐 그런 이런 거 핑계를 낼수 핑계를 있죠. 낼 수도 예. 있고 막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아, 모르겠는데 야유의 결론은? 사진, 야유의 사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이게 정말 억울하게 생사람 잡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당하신다면은 무조건 변호사죠. 무조건 변호사 찾아오셔야 변호사 되고 중에서도 최고령을 찾아와야죠. 열심히 잘하는 그 상간남, 전문 변호사. 상간녀 전담 변호사, 전문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게 네. 아직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법입니까? 전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 그 전담은 있고 전담도 없으니까. 뭐 없는데 저희가 많이 씁니다, 변호사들이. 전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목숨 걸고 해가지고 그 무혐의, 그러니까 청구 기각을 끌어낼 테니까요. 명예를, 여러분들. 시신의 명예를 저희가 그렇죠. 오히려 살려드리겠습니다. 예. 역으로 그 피해 보상 청구도 할수 있고, 역습이 없어. 축구로 그렇죠. 치면은, 예. 저한테 지불하신 소송 비용은 역으로 다 원고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낼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안 해도 수술한 저한테 오시면 거니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10화 특집은 10화 특집은 여기로 재밌었죠, 여러분? 마무리하고요. 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아, 아닌가요? 이번 주 이번 주 목요일 목요일 날. 날또 네.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그때는 한번 또 생방도 할 예정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생방도 하니까 여러분 간만에.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네.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그럼요.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11화 때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